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오전 광주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.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가 광주 천변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. 첫 소식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도로를 지나가는 66살 문모 씨. 잠시 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광주천 수위가 급상승해 문 씨는 오도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. 문 씨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상인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. 물이 떠가지고 차가 무너지고 있다거든요. 신고를 하고 1분 만에 현장에 돌아왔지만 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1분에서 2분 사이 오자마자 바로 제가 나가서 봤는데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. 전날부터 비가 내린 데다 오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천의 수위는 평상시보다 50cm나 갑자기 상승했습니다. 전동 휠체어가 도로에 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내린 비로 문 씨는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. 경찰과 소방 간의 수색 작업이 이어졌고 결국 문 씨는 700m 하류 지점에서 2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문 씨가 물이 불어난 사실을 모르고 천변도로에서 산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KBC